판교 IC 지금 대기 중이고요. 왼쪽으로 가면 판교 톨게이트가 나오죠. 10대 소녀 베키. 하지만 그녀에게는 13살 소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아픈 상처가 있었죠. 1년 전 베키의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고, 이로 인해 베키는 학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. 잠시 후 베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애인을 별장으로 초대하지만 베키는 아버지의 애인을 변길 리 없었고. 판교 IC 지나가요. 잠시 후 판교 톨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1,0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, 2, 6, 7, 8차로입니다. 판교 톨게이트입니다.